왜? 허리케인 라디오.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 쇼 가을 음악회. 블링블링 고막여친 조연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오늘이 24절기 중에 하나인 추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예로부터 추분은 여름과 가을의 분기점으로 여겼는데요. 와, 어느새 볼 끝에 닿는 공기 부쩍 선선해졌잖아요. 오늘 새벽엔 춥더라고요.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가을 음악회를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름 신계행. 특이사항, 가을하면 생각나는 노래들 중에 꼭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가을 사랑의 주인공, 가요계 대표 여성 포크싱어 신계행 씨 나와주셨고요. 이어서 이름 추가열. 특이사항, 포크, 라틴, 발라드,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든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7080 포크계 아이돌 추가열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오늘 두 분이 아주 특별한 라이브로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거든요. 일단 한번 먼저 좀 라이브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계행 추가열 씨가 함께 부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우!
두 분 노래 듣고 있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기타 두 대를 갖고 이렇게 멋진 물론 뭐 멋지세요. 목소리들이 맞아요. 좋으신 가수들이시긴 합니다만 네네. 너무 멋집니다. 사이먼의 가펑클 생각도 좀 나고 사이먼과 가펑순 순. 아 맞아 사이먼과 가펑순 좋다. 한 청취자께서 싱어 맞네 소리 나오는 게 영 틀려불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참 신기행님 저 좀 보십시오. 예. 네. 처음 들으시겠지만 저도 싱글 두 곡이나 낸 가수. 아, 그럼요. 너무 놀라지 네. 마시고. 아니 노래들. 처음 느낄 때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걸 노래들 잘하십니다. 네. 같은 가수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 같이 다음에 같이 해요. 자 추가열 씨 오랜만에 나와서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앞으로도. 여섯 곡을 더 들어야 돼요. 맞아요. 가을 음악회라. 네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을 음악회입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라이브를 들으시면서 감상평과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을은 봉투다. 축의금 낼 곳이 많다. 뭐 이렇게 이유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TBS 50원의 유리 문자고요. 샵 0951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요. 소개되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신계획 씨는 추가열 씨. 네네. 신기영 씨, 추가열 씨는 저 가을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기다려지는 계절이죠. 기다림의 계절. 네. 왜 그러냐면 1년 중에서 가장 아무래도 바쁜 행사가. 아~ 네, 네. 행사의 계절. 수학의 계절이다. 네. 은인자중하고 있다가. 네. 네. 아무래도 이제 1년 내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잠깐 잊어버리셨다가 가을에 또 네, 많이 불러주시는군요. 가을이 되면은 아, 뭐 라디오에서 이제 가을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 이제 신기해. 올 때가 됐다. 우리 추가열 씨는 가을하면 어떤 게 저는 그냥 고향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유독 사계절 중에 가을하면 고향이 생각이 나는 건 제 고향에서 느꼈던 가을의 정취 때문에. 네. 전 그게 참 좋은 그 자양분이 곡을 만들게 했던 것 같아요. 가을의 정취 대표적으로 떠오르시는 게 있다면? 저는 바닷가였거든요. 네, 바닷가의 가을, 바다와 그 농어촌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밤도 익어가고 그 다음에 가을 양식인 바다 양식도 많이 익어가지고. 좋은 동네 사셨구나. 네, 충남 보령. 예. 보령이요? 네. 날이 서늘해지죠. 있으신데 사셨네. 바다 색깔이 좀 더 어두우면서 짙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제주도거든요. 다들 예. 바다와 제주도 함께. 제주도 어제 태풍 타파 지나갔는데. 아, 그래서 제가 어제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행히도 괜찮다고. 피해는 없으셨고. 네, 네. 예. 제가 살던 아라동은 무지하게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아, 네. 오늘 아라동이요. 아라동. 네네. 오늘 두 분께서 진짜 라이브를 많이 또 준비해 주셨잖아요. 가을 네, 음악회 네. 이름답게. 자, 추가열 씨의 노래부터 이제 좀 청해 볼 텐데요. 아, 어떤 예.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가을 음악회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을 느끼게 해주는 팝송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가을의 대표곡 갖고 있어서 다른 예. 걸로. 이게 이제 이부몽땅의 그 고엽이라는 노래가 네. 번안이 돼서 이제 팝으로 많이 불렀던 Autumn Leaves. 어, 저 진짜 박수. 좋아요. 박수. The falling leaves drip by the window. The autumn leaves are red and gold. I see your leaves. The summer kisses, the summer hand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 hear a winter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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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세상 가을바람이 휙 불면서 네. 낙엽이 막 떨어지고 말이죠. 갑자기 저 와인이 생각나네요. 아, 예. 저는 저 하늘공원에 간 벤치 있거든요. 네네. 거기 앉아가지고 와인을 한잔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 막걸리 아니고요? 코리아로. 아, 코리아 와인으로. 아. 아니 저는 재즈곡 중에 어떤 리블스를 제일 좋아해서 아, 예. 진짜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유튜브로도 막 지금 많이 예. 좋다고 또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또 감사합니다. 코리안 와인이 생각나시는 우리 앵디님과 더불어서 진짜 노래 잘해 추가해주세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같은 가수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청취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네. 자, 가을은 코트깃을 올리고 구르는 낙엽을 보며 고독을 견디는 멋을 부리고 싶다. 하시면서 이긴다. 또 예. 많은 분들께서 지금 가을 또 푹 빠지셨는데요. 영화 배우이자 가수인 이무몽땅의 노래 추가일이란 필터를 통해서 더욱 부드럽게 가슴을 적십니다. 가을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가을 타시는 것 같아요. 자 신계행 씨 노래 이어가야죠.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가을 사랑 준비해 네, 오신 거죠? 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볼륨 높여주세요. 박수.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가을 최고의 명곡입니다. 신계행 씨 가을 사랑. 와, 잘 들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냥 쭉쭉 빠져들어요. 네. 지금 약간 눈물이 고이신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눈곱이 껴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네네. 네. 어, 진짜.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청취자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을 청취자분들께 제가 여쭤봤는데 가을은 어머니 같다. 열매를 남기고 낙엽으로 쓰러져 가듯 오로지 자식을 위해 인생을 살다가 가시는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하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고요. 시인이시네. 네. 네. 삼각산 다람쥐님께서는 30여 년 전에 대학로 작은 소극장에서 하는 콘서트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6975번님께서 굉장히 가을을 타시는 분인가 봐요. 가을은 죽고 싶을 만큼 우울하다. 갱년기죠. 저하고 똑같네. 이 갱년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갑자기 현실을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아요. 비타민을 많이 드시고 해외를 네네. 많이 보시는 네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외선을 많이 쬐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최일구 씨 프로를 그쵸. 이 라디오를 항상 들어야지 이렇게 엔돌핀이 샘. 그럼요. 추가할 씨는 아직 갱년기 증상 없나 봐요? 아니요. 아니,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100%는 아닌데 예. 뭔가 스물스물 있어요. 예. 그 날씨를 타거나 뭐 또 이제 최선을 다해서 몸 관리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왜 이렇게 피곤을 느끼지 요즘 뭐 이런 느낌 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비타민 C와 비타민 B를 잘 챙겨 먹어요. 예. 가을 씨 그거 있잖아요. 갱년기는 그 나이하고 상관없으니까 괜찮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술인들은 좀 갱년기 증세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그거는 원래 있지 않아요? 감정 표현 같은 거 그렇게 안 하실래요? 그러고 보면 10대 20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천생 예술인이시지. 네. 자, 감정의 전 시간. 네, 지금 34분인데 우리 노래 몇 곡 들었어요? 저희 지금 세 곡 들었고 잠시 전하는 말씀을 좀 듣고 와서 저희가 4부에서 또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네. TBS 캠페인 2019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9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도니문 박물관 마을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세운상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만나요. 전시부터 이색 투어까지 2019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함께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3시 36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는 여의도 구간이, 올림픽대로는 강남 구간이 정체입니다. 먼저 강변북로는 한강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두 방향 모두 다 막히고요. 일산 쪽으로는 여기 말고도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강남 구간이 막히는데 현재 반포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두 방향 모두 다 정체입니다. 공항 쪽으로는 반포대교 지나 한강대교까지도 속도 안 나고요. 가양대교와 성산 대교 사이로도 양방향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다리들 중에서는 반포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속도가 안 나고요. 그리고 한남대교는 괜찮은데 남산 1호 터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는 또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교차로 부근도 양방향 모두 정체인데요. 계양부터 송내까지 또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점심 먹고 디저트 쇼 가을음악회. 가요계 대표 여성 포크싱어 신기행 씨, 7080 포크계 아이돌 추가열 씨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6분인데요. 네. 8320님께서 문자 좀 하나 소개해주고. 최일구 씨 센스 있네요. 신기행 씨를 다 초청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아주 재치 있게 말 잘한다. 그래서 센스 있다 그런 줄 아셨더니 신기행 씨를 초대할 정도의 센스가 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자, 빨리 노래 들어요. 라이브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이번에 추가열 씨요. 네, 이제 제 노래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딴 노래 없어요. 맨날 네. 이 노래만 해요. 그 노래를 또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근데 또 소풍 같은 이게 가을 노래라서. 아, 그 소풍 같은 인생이죠. 네. 네. 자, 추가열 씨가 네. 나 같은 건 없는. 다시 또 볼 수 없나요? 부디 나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제발 부탁이 있어요. 이렇게 떠날 거라면 가슴 속에도 맞춰도 그대가 가져가세요. 혼자 너 없이 살 수 없을 거라 그대도 잘 알잖아요. 비틀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 그대 맘도 아프잖아요. 아닌가요? 더 이상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한 번만 나를,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면 안 되나요?
그대 나에게 사랑했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대중가요계의 쇼팽이라고 제가 별명을 지어야 될 거예요. 아니 연주를 어떻게 다섯 손가락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연주를 하는 분 처음 보네. 네, 열심히 그냥 아니 손톱 다 닳겠어요 그걸 해가지고. 제가 이제 손톱이 되게 얇아가지고요. 네. 이게 네일 아트를 합니다. 젤을 발라야 되고요. 아, 그래서 손톱이 좀 손톱이 찢어지는 스타일이에요. 깨지는 정도보다 더 약한. 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핑거를 하게 되면 손톱에다 젤이라는 걸 덧붙여서 두껍게 하고 다닙니다. 조금 이것도 직업병이 될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네. 마지막 하신 게 스케치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잘하시는데. 네. 우리 현아 씨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어, 저 가르쳐 주세요. 오, 뭐가 굉장히 잘 쳐졌어. 잘하시네요. 뭐가 푹 들어오는데. 네, 정말 잘하시네요. 뭐 더럽다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최고 더럽듭. 해석하니까 또 그러네. 아. 아, 오늘 추분인데. 아, 네네. 오늘 가을 정취에 맞게. 자, 이번에 신계행 씨 노래 듣겠습니다. 네네, 가을 제 음악해요. 데뷔곡입니다. 네. 네, 사랑 그리고 이별 들려드립니다. 박수. 우리 사랑하도 서러워
저는 그 멜라니 세프카가 생각이 났어요. 누나 노래 오랜만에 듣는데. 감사합니다. 누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아, 정말 너무 좋네요. 청취자들 문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신계행 씨 항상 느끼는 거지만 목소리가 무척이나 섹시하세요. 멋집니다 하셨고요. 아, 신계행님. 네. 가을 제주도 갈대밭 걷는 느낌입니다. 아, 저는 은행나무 숲길 걷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딜 좀 걸으시면서 인상이 다르시군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두 분 감성 대박이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외국인도 문자를 보냈는데 Reply to me with 모르겠네요. 네. 좀 짧게 보내주세요. 짧게. 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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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추가열 씨. 아 예. 저 이번에는 가을하면은 연인들의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뱃삼이 묻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뱃삼에 뱃삼에 묻혀 Como se fue l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a perderte Perderte después Bésame, bésame mucho Como se fue l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a perderte Perderte después Quiero tenerte muy cerca Me lamento tus ojos Verte junto a mí Piensa que tal vez mañana Yo estaré lejos de ti Bésame Bésame mucho Como se fue l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Y tengo miedo a perderte, perderte después Perderte después Quiero tenerte mi cerca Mi lamento Socos verte junto a mí Piensa que tal vez mañana Yo estaré lejos de ti Bésame Bésame mucho Como se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Y tengo miedo a perderte Perderte después Miedo a perderte, perderte después.
쇼팽이셔 쇼팽. 아. 네, 우리 청취자분께서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노래 눈물 날려 하네. 여리 형 그만하셔유 하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고. 고맙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너무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소름이 돋습니다. 드디어 최일구 씨 눈에 눈물이 젖었어요. 또 유튜브로 김형성님께서 와, 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냥 듣기에 미안해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귀가 호강입니다 하시면서 또 모자 벗었어요. 페도라 벗었으니까 여기다 지금 주고 가셔. 와, 진짜 베싸메 너무... 무쳐가 스페인 말로 키스미 무쳐. 예. 키스 많이 해달라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뭔데 노래가 이렇게 슬퍼요? 약간 사실 이제 그거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아주 사랑하는 여인도 있지만 가을은 연인과의 따뜻함도 있지만 이별을 네. 또 이별의 계절이라고 하기는 조금 너무 가혹하긴 네. 하지만 가을 하면 늘 그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내게 기스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현 청취자께서 보쌈에 묻혀놓네요. 보쌈에 묻혀. 자, 끝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우리 신계행 씨 노래가 네.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자, 노래 이어서 좀 들어볼 텐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사랑이 온단데요. 좀 전에 추가열 씨가 얘기했듯이 가을에는 이별하지 말고 사랑을 하셔야 돼요. 사랑을 네. 해주세요. 옆구리가 시리면 맞아. 안 되니까. 따뜻하게 보낼 네,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노래를 정적으로 했으니까 에이, 이젠 동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 정신 차려서 이제 운전하고 가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신계행 씨의 사랑이 온다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허리케인 라디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네,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내가 해. 내일 해가 뜹니다. 그럼 이만.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